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공청회의 공식 일정이 극심한 반발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예정된 공청회 가운데 그나마 정상적으로 열린 행사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는데 한수원이 지역 여론에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찬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윤파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행을 거듭했던 고리원전 2호기 주민공청회.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예정됐던 첫 공청회는 지역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해 무산됐고 연이은 부산 지역 공청회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열린 행사는 단 두 차례뿐 현장에서는 연일 한국수력 원자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의견 수렴 대상인 8개 구군의 순회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세 차례로 축소했고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 추천 전문가 토론조차 거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엉터리로 부실하게 작성한 방사성 환경안 평가를 설명하고 공부하는 데 그치고 있는 이런 공청회장에 우리 부산 지역의 시민들은 들러리를 설 의향이 없습니다. 주민 공청회 이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더 높아지자 부산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이달 안에 원전 인근 거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한수원까지 참여하는 열린 토론 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산시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한수원 측의 참여를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시가 조금 주도를 해서 토론회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려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각 구군과 일정을 조율해 무산된 두 차례 주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